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이 아투리아의 미니피그 2 실제 시연으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는 날인데, 사실 뭐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녹음해갖고 중간에 이제 그 트랙 바꿔가지고 모니터 해보면서 약간이라도 뭐 기분 차이가 있는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기분 차이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서가 아니고 우리 치는 기분, 부르는 기분이 달라서일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한번 그냥 뭐 이게 실제로 그냥 똑같구나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뻐서 너무 고마운 인터페이스 미니피즈 2 바로 오늘도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로 시연해 볼게요. 좋습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아 나 걸치고서 나 오면 돼. 그렇죠. 겉옷을 걸치고. 네, 가볍게.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이펙팅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동일합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아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미니피쉬 1 바로 모니터 해보죠. 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아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그냥 똑같죠? 네. 뭐 이거 가지고 뭐 차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그 순간에 마이킹 위치라든가 게인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분 이게 다른 것 같고요. 거. 드라이 모니터 해볼게요. 네, 드라이 모니터 해볼게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아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좋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뭐 사실 요급의 엔트리 모델 많잖아요. 네네. 요런 가격대. 근데 이 110dB 이 요거랑 이 다이내믹 레인지 110dB랑 사실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이 디자인이 주는 감성 때문에 이 제품군들은 좀 밝은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미니멀하고 여행까지 생각하는 거면 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투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도 기타도 좀 치고 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은 또 요거 하셔가지고 좀 든든하게 네네, 이렇게 미리 꽂아놓고 네, 집에서 기본으로 놓고 쓰기에 좋고 갖고 다니기에 좋고. 네. 그래서 뭐 디자인과 뭐 가성비 요거를 둘 다 잘 챙겼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디자인이 지금 거의 8R 이상이다. 8R 이상이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리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거나 예뻐가지고 그냥 얼굴빨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연기도 잘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원빈? 원빈. 원빈이 그렇죠. 네. 그렇죠. 얼굴이 연기력을 가릴만하게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해서 그냥 네. 대배우죠. 대배우. 네. 근데 아저씨 이후로 너무 영화를 안 찍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작품 하나 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 보고 싶네요. 네. 마블 이런 데 좀 안 불러주나? 그러니까. 나가 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명배우들이 다 해외 진출하는데 원빈님도 잘 진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멋진 영화 하나 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잘생겨도 잘생기고 연기력도 좋을 수 있음을 증명한 배우 원빈처럼 예쁘고 소리도 좋다는 걸 증명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네. 이건 제 겁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미니퓨즌 4까지 아마 사장님이 그냥 사운드는 어차피 똑같겠지만 그냥 이제 기본 피지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 네. 거에 의의를 두고 아마 4도 한번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만약에 4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사운드들 그죠. 좀 다채롭게 일렉도 좀 받아보고 해갖고 조금 더 풍성하게 사운드 메이킹을 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퓨즌 1과 2 너무너무 반가운 아투리아의 신제품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보셨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 시작하시는 초심자 여러분들 목적에 맞춰가지고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렉탐 최초로 9시 반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대박이다. 돌아갑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